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특집이냐면요, 최근에 또 추석이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모였었잖아요. 아, 그때 제가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못 올렸었네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이제 조금만 더 유튜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변화예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정말 꾸준히 해오면서 쉴 새 없이 해오면서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 굉장히 많이 접점이 많았어요. 뭐 제가 주시 아르바이트도 2년이나 했고 그때 사장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엄마뻘의 사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헬스장도 오전에 새벽 6시에 나가는 아르바이트인데 아주머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인지 이 아주머님들과의 아주머님들? 중장년층 남성분들과의 좀 접점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떻게 꾸며야 이 아저씨 아주머님들이 좋아하느냐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들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조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런 메이크업, 어른들한테 예뻐 보일 수 있는, 귀여움 받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 메이크업만 했다 하면은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그 칭찬하고 뭐 GX실에서 제 이야기하고 뭐 막 화장실 가면서 마주치면은 아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칭찬 일색을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렌즈 소독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 소독기가 아이폴의 제품인데 저는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말 필수품인데요.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맨날 렌즈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눈병에 자주 걸리고 그때마다 이제 눈이 팅팅 붓고 막 눈 이렇게 막 비비다가 작살나고 각막에 상처나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아이예요. 렌즈 또 이제 잘 안 닦아주면은 그 단백질 때문에 뿌해가지고 이 잘 보이지도 않고 눈 엄청 피로하고 엄청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외모 때문에 렌즈를 포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점을 완전히 이제 개선을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매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여기에 자외선으로 물까지, 안에 있는 물까지 완벽하게 소독을 시켜주고요. 이 진동을 하면서 렌즈에 있는 단백질을 제거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 되면은 삥 하고 이제 완성됐다라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렌즈를 껴줬고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기에는 이런 투명 렌즈 끼는 게 제일 좋죠. 뭐 컬러 렌즈 끼는 것도 사실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맨눈이지 않을까. 호불호가 안 갈려요. 왜냐면 이 아줌마들은 컬러 렌즈 끼는 걸 좋아하는데 아저씨들은 컬러 렌즈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포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인데요. 얘는 제가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한번 받았는데 늘 말했다시피 이 달바 오일 미스트는 정말 너무 간편하고 저처럼 귀찮아가지고 뭐 크림 같은 것도 잘 안 바르는 인간한테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정말 지금 이거 다 써가는데 다시 구매를 못
살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아정말 다시 사고 싶네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너무 안타까워요. 이만큼 남았어얘들아오늘써볼제품은여기베이지크워터듀이젤쿠션인데요 SPF 가50이나돼요전이렇게높은제품이좋더라고요따로발라주기가싫어가지고제가또말했다시피저번에우리흉터관리에는이자외선을막아주는게정말정말너무중요한부분인데저는또귀찮아서그런걸안바른단말이죠바르지않아요한번이렇게올려줄게이런데어우어떡해제가이런데뭐가진짜조그만한거라도나면은바로손톱으로긁어버리거든요그런걸되게못참는표현이에요그래가지고아제저언니왜이렇게피부에흉터가 많지하시는데예그게제가막뭐가엄청많이나는스타일이고막염증이많이여드름막피부가아님에도불구하고제가자꾸쥐어뜯어요못참고그런유혹에약한편예진짜근데저여러분저도참기가힘들어요티눈같은거 나면은셀프로막뽑아버리는인간들있잖아요제가그런인간이기때문에남이몸에다가상처내는건싫어하는데셀프로몸에상처내는건잘하는편이라는거죠이상하죠네저도제가생각해도전좀이상해요이런것을바로바로돌려줄게요가려줘제발저도얘자체는진짜너무패키징이예쁜데피부가좋으신분들만써야되는부분이약간있어요저처럼이렇게작살나있는상태에서는사실쓰시면안되는쿠션이얘인것같아요보습력이좋아요보습력이좋은데약간수분에많이맞춰져있는쿠션이어가지고상태안좋은날은다른쿠션쓰시고좋은날에는이거쓰시면좀좋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또사랑하는이바로다이소3000원짜리갓5만원짜리를따라가는파우더를발라줄건데밖기라면은못하는짓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자뚜껑에다덜어가지고요이거를프레스드파우더로내야합니다다이소는이렇게묻혀서피부를요제가그러니까의도치가않게매트하게너무매트하게되더라고요근데그런날에는피부가너무건조해지다보니까건조해가지고뾰루지가나는타입뭔지아세요저는딱그런편이에요그러면각질때문에모공이막혀가지고이좁쌀여드름이나거든요제가딱그런유형이어가지고그좁쌀여드름뜯다가이제염증으로번지는스타일이거든요제가이거일단은피부가다진정이되면은이런데흉터피부과에상담받으러한번가보려고요레이저로어떻게안되나완전까맣게흉진부분도있고요이거는제가이제바늘로막찌르고막하다가여기막염증같은거나가지고이걸제가막바늘로찌른거예요그런거진짜티눈막이런거셀프로뽑는인간이라고했잖아요예내성발톱셀프로뽑는인간이거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여기도그러니까제가알코올솜으로닦는거를한때맛에드렸었는데너무닦다가이제피부가벗겨져가지고흰색으로이제새살이났는데그게완전히흉터로접어있더라고와나진짜그짓거리하는거를너무후회해요알코올솜으로딱닦는건좋은데여러분들적당히닦으세요진짜역시이파우더는브러시랑훨씬더합이잘맞네요자오늘의컨텐츠어른들한테예뻐보이는메이크업은바로이런웜톤팔레트를쓰셔야됩니다만약에쿨톤이시면은살짝더쿨톤에치우친걸로가도상관은없는데요뭐이런느낌이런느낌까지는괜찮은데
너무 여쿨 팔레트로 간다 그러면은 또 이 약간 쿨톤이 주는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귀여운 느낌이 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코랄 핑크를 올려줄게요. 에스쁘아의 애프리콧 미. 요즘 또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 얘를 눈 굉장히 아래까지 한번 칠해주세요. 상당히 아래까지. 직장에서 주로 화장을 하는데 이걸로 안 하거든요. 이것보다 살짝 더 쿨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인데 그냥 정석 진짜 핑크로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웜하긴 하네. 하지만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이거를 안 가려줬을 텐데 피부 화장을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굳이 막 진짜 이 차티를 막 가리려고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우리 이제 영상이니까 더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릴게요. 그냥 직장에서 쓰는 색이 딱 이 정도 색이거든요. 다른 색깔이랑 지금 옆에 비교해 보실래요? 이거를 눈 더 가까이 한번 깔아줄게. 그 직장에서 쓰는 팔레트를 안 쓰는 이유가 그게 지금 단종이 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여러분 가루 네보다이 뭔지 아시죠? 가루는 죽지 않아요. 올해 진짜 중요한 메이크업 트렌드가 또 이 블러셔랑 아이섀도우를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틸라의 서울 시덕션을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를 발라주기 전에 이 친구 한번. 진짜 강매로 너 피부 관리 좀 잘해 진짜. 아 나 이거 레이저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짜릿하다. 이거는 진짜로 레이저로도 어떻게 안 될 것 같다고 피부과 선생님이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연기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배우도 막 이런 재능은 없는데요. 그 학원에서 제일 못해요. 배운 지도 안 됐고 끼도 약간 부족하고 자의식도 강한 편이어서 제가 이제 제 팔자 사주를 좀 봤는데 연기랑 예체능이랑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남편이 될 사람이 이쪽 계열에서 특히 연기랑 무대 이런 쪽에 관련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운명적으로 이쪽으로 빠진 느낌인데 남편 될 사람이 여기 있다고 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 뭔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알죠? 남편 만나러 가야지. 이 친구 부드러운 그레이 브라운을 좀 따라줘보겠습니다. 너무 팝팝팝 날래날래스러운 이런 핑크를 좀 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원에 진짜 꾸준히 다니고 싶고 그리고 재능이 없어 라고 단언짓기에는 제가 너무 이 호입이고 많이 안 배웠잖아. 자 우리 아까 썼던 똑같은 브라운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은 브라운색으로 눈 애교살 그려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웃어. 진짜 최대한 넓게 잡아줘요. 중안부를 예쁘게 진짜 동안처럼 보이게 꾸며야 되거든요.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은 애기처럼 꾸미면 좋아요. 섹시하게 꾸미면 싫어해요. 애기가 되어서 지켜주고 싶은 딸처럼 돼야 돼. 뭔지 알지? 바로 이렇게. 응애. 같은 색으로 여기 삼각존도 한번 슥 칠해줍니다. 아, 근데 그 삼각존 진짜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눈이 확 커 보이지 않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꼬막눈들 이거 까먹는 순간 바로 이제 사진, 영상에서 눈이 진짜 꼬막이 되는 거예요. 반타작 나.
자, 우리 아이라인은 저는 늘 이 색으로 그려주는데요. 얘가 제일 편하고 제일 부드러운 색깔로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간편하게. 얘는 로스티드 브라운 컬러그램 거 최고의 색상이에요, 정말. 저처럼 완전 블랙으로 가면은 또 안 좋은 친구들한테 최고의 색상. 뭔가 이 화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분명하게 나는 스타일이어서, 화장을 안 하고 있으면 회원님들이 화장 왜 안 해? 화장하는 게 예쁜데 이러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나 화장해야 되는 건가? 귀찮은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 화장품을 자기한테 어울릴 법한 걸로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를 너무 진짜 예뻐해주는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하고 그분한테 어울릴 법한 색깔로 올리브영 가서 다 구매도 한 적도 있었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이섀도우 같은 거 구해드린 적도 있고, 제가 쓰는 아이섀도우 쓰던 거라도 자기가 너가 쓰는 거 이거 가지고 싶다, 나한테 팔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이런 예쁜 화장품 같은 거 쓰고 있으면 사진도 찍어 가십니다. 자기 딸한테 알려주고 싶다, 사주고 싶다. 특히 그리고 아들 가지신 분들이 딸이 없기 때문에 딸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분들한테. 그래서 괜히 인포 아가씨들한테 말도 많이 걸고요, 수다도 많이 걸고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그냥 이런, 저는 은색 펄? 은색의 골드펄이 뭐 공존하고 있는 이런 펄 그냥 대충 발라줍니다. 너무 예쁘죠?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이 내년에는 우리 몸매 관리 뷰티 산업이 굉장히 커질 예상입니다. 왜냐면 이 내년이 몸매관리를 뜻하는 연이기도 하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사전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좀 빠르신 분들은 10월달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진짜 마법처럼 이 9월달 초반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관리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똑같은 색 있잖아요, 얘를 더 짧고 둥글고 센 모로 끝에 더 진하게 올려주면서 음영 브라운 들어갈게요. 이 아주머님들한테 예뻐 보이려면, 어른들한테 예뻐 보이려면 부드러운 핑크색을 쓰면서 브라운도, 이제 브라운은 부드러운 브라운 이런 색을 많이 써줘야 돼요. 부드러운 브라운. 그리고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아들만 둘 있는 집. 둘. 여기에 진한 브라운으로 한번 해볼게요. 삼각존을 더 진하게. 둘 있는 집안 아주머님들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예뻐해주시고. 그 주씨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도 아들만 둘이셨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도 정말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아들만 둘 있는 집안, 아들, 그래, 뭔가 이 한 명만 있는 집안도 나쁘진 않지만 둘 있는 집안에 가면은 상당히 예쁨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맞는 걸까요?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화려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화려한 펄을 쓰거든요. 이 친구 금펄이거든요. 금 느낌이 더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중앙에 조금 더 화려하게. 그렇지, 이거야. 이거랑.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살이 진짜 쭉쭉 빠지고 있어요, 제가. 막 진짜 1kg, 일주일에 막 1kg 빠진다 이건 아닌데 지금 54kg? 54kg? 순식간에 그러니까 몸무게가 쭉쭉쭉쭉 빠지고 있다라는 게 뭐 하루하루 느껴져요. 그만큼 이 새벽 출근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엄청 낮다는 거죠. 최근에 이 쉐이딩을 해주면 조금 더 예뻐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기 눈 아래 이렇게 쳐주고요. 여기. 립글로즈 바르기 전에 저는 이 친구를 요즘 립 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룩 앤 립 메이트 펜슬 카야 베이지 롬앤 거예요. 얘로 지금 각질이 딱히 많이 없는 상태? 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주고 얘를 제가 진짜 많이 써요. 뭐 거의 데일리템이야. 제가 립 제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에 정착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얘는 보습도 좋지 색깔도 뭐 생얼에 바르기도 좋지 화장했을 때 바르기에도 좋지 리즈다의 누드 물리꺼예요. 근데 가격까지 진짜 너무 싸. 3,500원이었나? 얘를 발라줄게. 이렇게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 파란만장한 시기를 이 헬스장에서 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 선물 받은 게 있는데요. 2N에서 여러분들 신상이 나왔습니다. 신상 2N 신상 2N 신상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센스있게 약간 여행가는 느낌으로 베어플래시 글로스 무드 체인저 밀키업과 쿨업 무드업. 밀키업은 이 실버펄의 조합으로 다른 립 컬러 위에 레이어링 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소프트 컬러링이라고 하고요. 쿨업은 라벤더 컬러가 있어가지고 립을 쿨톤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무드업은 브라운인데 좀 더 이런 립글로즈를 차분한 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립글로즈. 근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컬러 체인지 립 제품들은 보통 이제 립스틱 제형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글로스 제형은 이번에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3개나. 누구한테 선물 주기도 되게 좋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좀 세트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선물로 받으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색깔을 좀 써볼까 한다면 지금 제가 바른 색이 좀 차분한 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룩에 살짝 더 밀키한 색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키 색을 좀 덧발라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만 싹 발라줬거든요. 차분한 브라운에 좀 성숙한 느낌의 립이었다면 살짝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흰기가 들어가면서 이 소녀소녀스러운 감성이 파스텔 느낌이 살짝 더 입혀지는 느낌. 그래서 이 메이크업 룩이랑 조금 더 잘 어울려지면서 이 동안스러운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이 톤다운 핑크색을 살짝 발랐거든요. 되게 이 룩이 유니크해졌다.
이제 병이 나가지고, 입술염 병이 나가지고요. 한참 이 여기 부르트구 했을 때 약사님이 저한테 추천해준 립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발라도 이 보습력이 뭔가 부족한 거야. 근데 그 파란색 통 립글로즈, 이거 똑같은 라인 거, 이거랑 같은 패키지 거 발랐을 때 너무 이제 보습도 잘 되고, 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촉촉함이 오래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오디션 촬영 영상 찍을 때였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중요했었는데, 아, 이거 없으니까, 그 립글로즈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입술 관리 너무 하기 너무 힘들다 했었는데, 그때도 그거를 엄청 유용하게 잘 썼었는데, 얘도 이제 같은 제형과 보습력이면서 이런 기능이 더 추가된 녀석이어가지고, 이거 저거 선물 받은 거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투앤 여러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좀덜 받아가지고 머리털이 좀덜 빠질까요? 제가 오죽하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이제 너무 많이 받으니까 거울을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털이 빠지는데 그 두피까지 같이 벗겨지는 꿈을 꿨거든요. 아, 그때 너무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더 이상 멘탈이 못 버티겠다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물론 탈색도 있지만 하루에 이런 덩어리가 한 3, 4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명절 추석 때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저기 메루 머리카락이 날아다닌다고.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하나를 더 해주고 다니는데요. 바로 이것까지 해줘야 활용 정적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갈래로 나눠서 따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묶일 수 있게 돌린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짜잔, 여러분들. 짠. 이렇게 양갈래로 묶으면 좀 귀엽겠네요.